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여러분들 또 새로운 하루를 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번 주 여전히 변동성 아주 확대 될 수 있는 그런 지수의 모양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영국 EU 탈퇴, 그러니까 브렉시트 합의문 서명했고 이제 의회의 비주만 남았다. 자, 이런 혼란 때문에 지금 유럽 쪽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G20, 영어로 하면 G20이죠. 27일날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출발한다, 이런 뉴스도 있고. 자, 초미의 관심이 있는 것이 미국 중국 이제 정상이 만나게 되고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좀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무역 전쟁에서 돌출구, 그러니까 서로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낼 것인가가 앞으로 세계 정치에 상당한 중요한 모멘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합의를 잘 해내면 좀 반등을 해낼 테고요. 그렇지 않고 별 소득이 없다 이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을 이어나가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30일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야 되는데요. 지금 한미 간의 금리 격차도 상당하기 때문에 1.5에다가 우리나라 1.5%고 미국은 2.25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격차 그대로 놔두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는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하지 않는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남북 간의 철도 연결 공동 조사를 위한 것은 UN에서 안보리에서 제재 하는 조항에서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것 때문에 남북 경협 다시 또 한번 꿈틀꿈틀하고 있는데요. 철도 관련주들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주 후반에 현지 공동조사 착수하겠다라는 뉴스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뭐 카드 수수료 인하 좀 해보겠다는 발표도 있고요. 2.3%에서 1.5%로 낮추겠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KT가 지금 화재가 나서 케이블 이런 부분들 화재 때문에 통신대란 일어나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실제로 저희 딸이 서울에 놀러 갔었거든요. 결제가 안 돼가지고요. 계좌이체 해달라는, 카드 결제하려면 계좌이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한 달간에 뭐 지금 통신료는 뭐 면제하겠다,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추가로 어떻게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하는데 문제는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찰이라든지 여러가지 민감한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관되어 있는 통신망도 지금 두절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좀 경쟁에서 우위에 점하고 있던 업종들 중에서 경쟁을 따른 나라, 여타 나라에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뉴스를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판매도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의 고가 프리미엄 핸드폰들은 판매가 좀 줄은 반면에 하웨이, 샤오미 이런 가성비가 괜찮은 이런 제품들이 지금 확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 부분도 우리나라 상당히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 전 세계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빅3,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닙니까? 사상 최대 실적도 매출
3분기에 세 빅3가 이뤄낸 매출이 42조 규모랍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규모고 전년 대비해서 36% 상승한 부분인데 4분기 정도부터는 조금 그것이 하회하지 않을까 하는 시장 전망이 있고 또 중국이 반도체 가격 담합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조사를 반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영향 때문에 4분기에는 조금 매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들을 해 놓은 부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등등 세계 경제의 큰 축을 맡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뭐 금리 더 인상하겠느냐 뭐 이런 시장에서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가게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기름 같은 거 소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일 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악영향으로 미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지속될 것 같다는 판단해 봅니다. 자,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 미국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73% 하락했고요. 거의 전저점 깼습니다. 그죠? 요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점을 깼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상당히 주가 흐름 좋지 않고 유럽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렉시트 그리고 이탈리아 영국의 예산안 이런 부분에서 진통 그리고 달러 대비해서 약세 국면에 있는 유럽 마찬가지로 독일은 플러스 0.49%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하락 추세 여전히 급격한 하락 추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반등당은 반등 한번 못 해내고 있다. 좋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한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도 보시면 전일 마이너스 2.49%로 60일과 20일의 저항권에서 그대로 가장 여기 인근에 큰 음봉에 가까운 2.49%로 다이렉트로 밀려버렸거든요.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에 비하면 지금 야간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는 약보합에 가까운 마이너스 0.08%로 하락했고 외국인이 516계약으로 선물 매수를 해줬는데요. 지금 장 초반 계장상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죠. 자, 동시효과 한번 보고요. 모바일로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마이너스 0.3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0.1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닥터K는 여러분들께 시장상 흔들림 심하고 추가 하락 예상됐기 때문에 현금 100% 의견 지금 제시 중입니다. 그것도 크게 뭐 틀리지 않았죠. 시장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보수적으로 아니면 현금 100%로 완전하게 좀 쉬어 가시라. 그게 제 전략입니다. 아니면 방망이 아주 짧게 단타 접근 정도 아니면 수익 나기 상당히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림님은 이제 내가 세력이다 이거 바뀔 것 같은데 내가 가림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바꿔보십시오. 시도해보십시오. 다른 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오늘은 시초부터 시장 시작하기 전부터 좀 많이 오셨는데요. 70분 가까이 오셨네요. 좋아요는 얼마나 눌렀는지 좀 이따 체크해 볼 텐데,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자, 2000분, 돌파하기 53분 남았습니다. 1947분인데, 2000, 구독자 2000명 돌파되게 되면 서울 강연회 하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액기스, 오늘도 새벽에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에 강연회 때 어떤 이야기 새롭게 또 들려드릴까 싶어서 강연회의 강의안 새롭게 작성하느라고 잠 설쳤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었다, 두번 들었다, 다가 아닐 겁니다. 또 새로운 거 여러분들께 또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새벽잠 설쳤습니다. 나중에 12월 22일 날할 예정인데요. 추가 공지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지영님도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부모님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병원에 다니신 분들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영님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탑건도 지금 부모님이 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My bro, 프라잉 드래곤이야. 많이 바쁘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드래곤이 되게 바쁘거든요, 사실. 전국구입니다, 전국구. 전국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업체들 많이 있는데, 아침 인사하지 않습니까? 아침 인사, 그죠?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인사도 없이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는 분들 별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양아, 너의 그 러브 체인 나또 채웠다. 아이고, 농담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곤해요. 잠을 많이 설쳤더니 많이 피곤합니다. 지금 동시효과 상황 보시면, 자, IT 전기전자 별로 안 좋다 그랬어요. 또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조선주, 뭐, 그죠? 그래도 그만해요. 건설주, 야, 그러니까, 남북 경협 불씨가 살다시 짚이지는 것 같습니다. 철강은 뭐 별로 강세 업종도 아니고요, 그죠? 남북 경협이 강세, 야, 그죠? 자동차 별로, 통신 별로. 그다음에 엔터주 좀 강세 출발 예상. 그리고 신세계 호텔신라 비롯한 여행 항공주들 강세 출발 예상. 바이오도 강세 출발 예상. 뭐 약간 강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봐야 됩니다. 내수도 강세. 괜찮은데요. 지금 현재 크게 나쁘지 않은데, 자, 나쁘지 않다고 딱 말씀드리고 동시효과를 보니까 현재 플러스 0.08% 그리고 코스닥 0.05%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이 흐름만 봐도 대략 알지 않습니까? 뻘건 게좀 많죠. 그러니까 지금 대본에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면서 딱 보니까 플러스권 아닙니까, 그죠? 오늘 20일 돌파해야 됩니다. 20일 돌파 시도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올라타야 돼요.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자, 코스닥은 여기 깨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의 강력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시도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전일 기록했던 저점대는 다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추가 하락이 안 나오고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죄송합니다. 최근, 최근이야. 1분이 다 돼가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타나요. 참, 이게 될 일입니까? 솔직히. 그죠?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로. 자, 시장 출발했습니다. IT 전기전자 약세 출발이고요.
자, LG전자 관심있게 보겠댔는데, 잘안 밀려요, 여기 있는 것 중에. 그쵸? 관심있게 봅니다, 그냥. 여기 뽑아놓은 거, 뻘겋습니다. 보이십니까? 추가 종목이라고, 관심 있다고, 핵심 종목군들에 있는 거 뻘겋다고요. 그죠? 자, 주말에 어떻게 분석하는지, 여부, 종목 상, 분석, 방송 올려놨으니까,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핵심, 업종 대표주들 분석해놨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닥터K 방송 잘 이것저것 챙겨보시면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있다. 자부심 갖고 있어요. 업종 대표주들 주말에 항상 체크합니다. 자, 셀트리온 비롯한 바이오주 강세 나오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약세 출발. 자동차 별로 관심 없어요. 강세 출발인데 별로. 현대중공업 강세 출발, 건설주 오늘 강세 출발, 통신주 KT 때문인지 KT 던져라 그랬습니다. 9만, 아 3만, 3만 400원에 화재 여파인지 개발악 해가 시작합니다. 자, 나머지 괜찮네요. 그죠? 그만 합니다. 약세 업종으로는 IT 전기전자 그리고 통신 오늘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정도 오늘 약세입니다. 그죠? 석유화학은 최근에 정제마진, 유가 낮아지면서, 떨어지면서 정제마진 별로 안 좋겠다. 그런 예상들 때문에 좀 약세입니다. 화학주. 통신주는 KT 때문에 등달아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자, SK텔레콤 관심 있어요. KT 이제 내려와. KT 다 팔았거든요. 좀 뺍니다, 이제. 뺄 정도까지는 아니, 어도 되는데. 일단 여기 밑으로 내립니다. 이제,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뺍니다. 그리고 안 좋아요, 지금. SK텔레콤으로 관심 가집니다. 여기, 밑으로 처지면 통신주는 SK텔레콤으로 관심 가질 겁니다. LGU 플러스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여기 안 처지면 위로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잘 지켜보시고. 가장 강한 SK텔레콤으로 통신주는 잡아넣을 겁니다, 나중에. 자, 셀트리온 추가 상승 나오고 있네요. 20일 돌파 시도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여기, 지금, 단기 저항대인데, 22만 4천원, 5천원, 그리고 22만 6천원. 권잘 돌파한지 여부 체크하셔라. 20일 돌파하게 되면 위로 이제 23만원, 24만원까지 갈수 있는 모양 만들어진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잠깐만, 시장 한번 체크하죠. 야, 장대 양봉으로 말아 올립니다. 이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커플링 된다 했습니까? 비교적 디커플링 된다 그랬습니까? 미국과 동조화보다는 우리나라 갈길좀 많이 간다 그랬죠. 오늘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빠지는데 올라가잖아요, 그죠? 밑으로 하락 배팅하고 있죠? 풋하고 있죠? 주말에 방송한 거, 가요 방송한 거, 양양아! 주말에 뭐라고 그랬냐? 자, 주말에 우리 가요 수업했잖아. 미국이 빠졌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갭 상승하면 어디로 달라드냐? 개인들은 밑으로 달라들지, 그지? 매도. 야, 미국 죽었는데 뭔 소리야, 이거. 위에 장도 있네? 매도 들어온다고 선물. 그리고 풋사네? 자, 풋옵션, 지속적으로 20억, 30억, 50억으로 늘어나면 지수 반등 많이 한다.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 빠지지 않는다. 개인은 지금 하방으로 지금 베팅하고 있어요. 왜? 미국이 빠졌다고. 그러면 하방에 포기를 안 하면 죽으라고 위로 땡겼다가 나중에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초반에 포기 안 하면 위로 땡깁니다. 자, 일단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힘좀 받아야 돼요. 힘좀 받고 외국인이 여기를 돌파를 해내야 돼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다시 재구성합니다. 오늘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외국인이 장 초반 내지는 한 11시까지도 이거
매수세 계속 지속되면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 슬슬 사 나가십시오. 어떤 거? 여기 있는 종목들. 여기 있는 종목 중에. 돌려보면서 외국계 매수세 잡히는가 여부 체크하면서 서서히 포트폴리오 이제 넣어갈 겁니다. 이렇게 전략이 안 불렀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인데 옆으로 이동한다고 살짝 잡았는데 그게 뭐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인공지능. 예, 저 불렀나요? 이럽니다. 웃겨. 아, 자, 쉽게 못 넘어가요. 일단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추세가 안 깨지고 여기 위에서 놀았었어야 돼. 22만 6천원 정도 위에서 놀았어야 되는데, 적어도 마지노선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2만 4천원 정도 위에서 놀았어야 되는데, 팍 깨지니까 여기 넘어가기가 좀 저항권이거든요. 당연히 21건 저항도 있고. 자, 외국계 소폭 매수는 들어오고 있으나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았다. 20일에 저항을 받고 있는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는 타이밍에 추가 매수해도 되고, 닥터케인 여기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21만 천원. 자, 11월 15일 날 보면 사 에브리바디 하면서 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살때딱 말합니다. 22만 7천원까지 노린다. 그죠?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죠? 그리고 추가 매수, 추가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서 23만 원권까지도 좀더 노렸다가 결국 매도 시그널 드렸어요. 좀더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22만 6천원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줄 때 22만 4천원, 5천원 여기 안 깨면 터나거든요. 분봉에서. 그때 시장도 아까 외국인 매수세 지속된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 지속된다. 그러면 매수 다시 접근할 겁니다. 22만 4천원권 정도에서. 뭐라고요? 돌파하고 눌려주고 안 밀리는 거 확인하고 다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여기 뚫고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그러면 23만 원에 저항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24만까지 한번 끌고 가는 전략. 24만, 24만 5천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강하게 반등하고 슬슬슬 밀리면서 조정 가볍게 받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노리겠다. 바이오주는 셀트리온 노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닥터케이 셀트리온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닥터K가 셀트리온 중장기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뼈 있는 이야기 좀 한다고 셀트리온 싫어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송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처치려고 억하심정 가지고 방송하는 사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전략 잘 알아들었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셀트는 헬스케어도 60일권 잘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셀트리온 제약 여기 안 쳐져야 돼요.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올라가도 7만원권 돌파하기 당장 힘들어 보이는데 스무스하게 조정받아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HLB 20일 돌파했습니다. 일단 안 깨져야 되고 9만 5천원권까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신라젠은 여기 지금 저항권에서 쉽사리 못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저항을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처질 때 밑에 여기 안 깨야 된다. 68,000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이오메드 쳐졌고요. 한미약품 45만원대에서 쳐지고 있고, 유한양행 급등 이후에 여기권은 지지권이다 판단 들고요. 네이처셀, 메디퍼스트, 제넥신, 메디톡스, 코오롱티슈진하고 넣었어. 일단 어떻게 움직이는지 딱 체크하려고요. 자, 급등 이후에 많이 토해냈어. 여기만 딱 기준으로 하면. 여기 기준하면 좀 다릅니다만.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 볼까요? 50% 조금 훼손했습니다. 그죠? 여기 기준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라가는 봉, 이봉 기준으로 하면 많이 훼손됐어. 그러니까 당장은 좀 그래요. 자, 여기 꼭대기에서 따라잡은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따라잡은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으니까 봉이 형성됐습니다. 그냥 또 며칠 만에 물려버리는 겁니다. 꼭대기에서 따라가지 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대기에서 따라가면 작살나요. 굿모닝, 지우. 지우야, 많이 바쁘지? 힘내라. 힘내고. 됐다. 힘내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싫은 이야기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말자. 그냥. 땡큐. 어쨌든 지우는 내가 아끼는 우리 대표 선수입니다. 지금 많이 바빠요. 직업이 아주, 그죠? 회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바빠요, 요즘. 자,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안 좋아요, 현재. 자, 리포트 하나 쓰라 했더니, 우리 자전거 라이딩이 그냥 리포트 끝내주고 있습니다. 이야, 성의가 있는 또 젊은 친구 하나 또 만나게 됐습니다. 분당에서 어저께 버스 타고 4시간밖에 안 걸리는데요. 찾아뵙겠습니다. 토요일 날 가요 수업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는데 제가 가만 내비둘 것 같아요. 제 있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거다 퍼줄 겁니다. 자, 지금 전기전자 안 좋아요. 삼성 SDI도 안 좋고, SK 이노베이션 분명히 던지라 그랬어요. 오기 누님, 계십니까? 이거 안 던져도 버텼으면 내한테 이제 물어보지 마. 아시겠죠? 분명히 던지라 그랬어, 올라오면. 장이에요, 장. LS 안전도 안 좋고, 사막 컨덴서도 안 좋고, 일진 머트리얼스도 안 좋고, 2차 전지 쪽 별로입니다. 자, 남북 경협, 거기 비하면 오늘 뭐, 괜찮겠죠, 그죠? 뉴스도 좋은 뉴스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로템, 강하게 돌파 나오고 있고, 현대 엘리베이, 여기 뚫느냐, 여부. 부산 산업, 야, 추가 상승했어. 두산 밥캣. 야, 그죠? 남북 경협, 철도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다시 반등 나오고 있네, 그죠? 이런 것도 타이밍 맞긴 맞는데, 그죠? SM 현재 고점 부위에서 붕 떠가지고 있죠. CJ E&M 안 좋고,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타고 눌려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올라타고 눌려주면 10만 6천원. 좀 다르죠? 여기서 관심 가지면 되지. No. 여기, 저항했어. 올라타고 눌려주면 이제 저항이 없거든요. 돌려내는 거거든요. 그때 관심 가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일단 관심권에 넣어놓습니다. YG 같은 것도 살수 있는 모양이긴 한데, 그냥 일단 보기만 할랍니다. 보기만 할게요. 응. 부산산업. 향이야, 너 어디야? 해운대야? 내가, 꿈꾸는 그걸 하고 있니? 나는 바닷가가 보이는 트레이딩 룸에서 고개를 딱 돌리면 파도가 최석 치는 데서 난 다음에 살고도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 매매 탁 하면서 한쪽으로 고개를 딱 돌리면 파도가 팍 치는 해운대지, 해운대. 응? YG 요새 잘 나가는 애도 별로 없잖아. 딱살수 있는 모양 맞거든요. 딱살수 있는 모양 맞아. 여기 딱 지지하잖아요, 그죠? 근데 왔다 갔다 좀 가봐야 여기 위에고 여기 얼마 잘 돌파하는지가 문제인데, 일단 저는 밥상은 차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 알아서들 하십시오. 밥상은 차려드릴게요. 이제 사파라는 공식 포트폴리오 할때할 거고, 이거는 모양은 나온 거 맞아요. 오늘 외국계도 들어오고 있네. 모양 나온 거 챙겨 놓으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야. 여기서 땡기네, 그죠? 단기 쇼크다, 이거죠. 뭐,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는 훼손됐겠나? 하는 게 시장 반응인 것 같아요. 불나가지고, 좀 별로 안 좋긴 안 좋았겠죠. 그죠? 여기,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려고 자꾸 했거든요. 기관에 관심이 있었어. DB손해보험. 나쁘지 않네요. 여기도 들어갈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강력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시장 이제 돌아서는지 여부 체크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탄이 뭐라고 그랬죠? 기관의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오는 게 신호탄이라 했습니다. 적당하니 눌려줄 때2060 정도만 안 깨고 적당하니 조정받고 추가 상승하고, 추가 상승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 좋겠다. 블랙핑크? 블랙핑크 있는 건 아는데, 신곡 나왔냐? 내가 요새 음악 이거 뭐고 잘안 들어가가지고. 블랙핑크가 개인 멤버들 한 명씩 릴레이식으로 앨범 나온다는 이야기를 얼핏 듣긴 들었는데,
딱딱해 요새 초집중이라서 음악도 잘안 들어요. 듣는 것만 들어가도 잘 몰라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 밥 먹을 때뭐 너길 얘 누군데 이랬까. 블랙핑크의 제니인가? 뭐, 오, 죽이는데 이러면 걔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한 명씩 한 명씩 나온다 이래가지고 제가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는 우리 딸한테 이야기 들어요.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해가지고 바로 브로스콘을 돌려내네요. 자, 비교적 약간 고점에 있는 조선조업을 좀 쉬어가는 것 같고요. 최근 업종이 안 좋아서 별로고, 그죠? 자동차, 통신 좀 쉬어가고, 바이오가 강세. 그러면 자, 프로그램 225억 규모로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10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고, 베이시스 0.44. 환율은 내려가라. 뭐 그만 합니다. 그만 하고요. 수표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위에 상단만 바꾸도록 하죠. 아직 급한 거 없어요. 닥터케이 유튜브한테 받은 수표 입금됐거든요. 이제 바꿔야 돼요. 달러로 입금됐기 때문에 환율 높을 때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현재 선물도 잡아주고 양호입니다. 풋옵션 개인이 늘어나고 있고,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부터 12까지,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 5계명 GGS 사고, GGS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겨 나가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위배되는 거 있습니까? 잘 없을 겁니다. 매치되는 종목들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매치되는 종목들로 매매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할수 있다 판단합니다. 시장이 이제 돌아설 조짐이 보입니다. 셀트리온도 안정적으로 지금 올라탔습니다. 여기 밑으로 추가로 안 쳐져야 돼요. 22만 3천원 안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강하게 22만 6천원까지 가면 좋고, 왔다 갔다 적당히 눌리는 거 보고 22만 4천원 정도 잘 지켜낸다 라는 판단 들면 다시 들어갑니다. 아직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겁니다. 급할 거 없어요. 관망입니다, 관망. 빨간 거좀 보인다고 급하게 할거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니 솔로 맞죠? 그런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하다다 블랙핑크가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해외에서 제법 인기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쭈쭈쭈쭈쭈쭈 뭐 뺨뺨뺨뺨뺨 아예아예야 이런 거 나오잖아, 그죠? 제가 대충 들어가서 잘 모르는데 힙합 좋아하거든, 닥터 K도, 그죠? 프리스타일 래퍼 닥터 K야. YG의 큰 축이 테디 아닙니까? 테디. 원타임에. 원타임. 원타임 for your mind. 옛날에 그죠? 테디. 테디가 이제 뭐 독립해가지고 레이블 만들어가지고 나가긴 했는데, 음악의 거의 주축이 테디입니다. 이번에도 테디가 잡고 있는 모양이던데. YG. 일단 넣어뒀어요. 괜찮아요. GG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GG에서. 위에 장이 있어. 하나만 딱 두르면 위로 여기까지 갈수 있거든요. 43,000원까지. 그죠? 여기 두 개가 우상향입니다. 비교적. 그죠? 우상향. 그죠?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빠지는지 올라간지만 체크해 볼게요, 나중에. 그죠? 여기 두 개가 딱 지키고 있어. 그죠? 아, 오늘 목소리 되게 걸걸하네. 자, 잠을 못 자서 그렇나? GG에서 샀어요. GG에서 사면 돼요. 아침에 사야 돼, 아침에. 그죠? 지금은 못 따라갔다면 언제? 눌림목 주면 사면 된다고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셀트리온입니다. 어떻게? 이푹 빠졌는데 여기에서 밀릴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돌파했어요. 아직도 불안해. 시장이 불안하니까 더 지켜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22만 6천원 올라갔는데 여기 저항 받을 가능성 높거든요. 튕겨내려고 저항이 뭐 매도입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항에서 매도권이고요. 밑으로 밀리는데 돌파된 여기 이평선들 지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22만 4천원권. 지지되면 뭐라고요? 산다고요. 나중에.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왜 급할 거 없어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급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 관망. 아직까지 관망입니다. 외국계 마이너스 또 돌았었어. 이런 것 때문에 관망,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매도 규모 크지 않다는 것 정도만으로도 지금 현재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얘들 또 돌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관망입니다. 강하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지금 현재 현금 100%입니다. 다행히 코스닥 20일 지지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오늘 강하게 돌파하고 20일 돌파해내야 돼요. 그거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외국인 선물로 자꾸 사고 있어. 외국인 선물이 조금 이상하다 그랬어. 제가 자꾸 사죠. 필요 올라갈 가능성 좀 있어 보여요. 일단 자꾸 사 선물을. 시장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해외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하자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세 자꾸 들어와 자꾸. 그죠? 이 앞전에 3만 계약 들어올 때 그랬거든. 여기 빠지는데 자꾸 들어와. 이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강의할 때 제대로 체크 못했던 것 같은데 23일날 맞을까요? 여기서 쭉 3만 계약 사고 여기서 올라올 때 다 팔았거든. 23일 한번 볼게요. 23일부터 3만 계약 샀거든요. 맞죠? 7, 28, 29, 3만 정도 샀어. 맞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 팔아먹습니다. 언제까지 샀다? 29일까지 샀어. 여기 29일까지 샀거든요. 30일날 제가 그럽니다. 야, 이거 3만 계약 샀다고 이상한데요? 내일 올라갈 것 같으네요. 30일 딱 그랬어요. 30일이 아니네. 29일이네. 그러고 올라갑니다. 이런 거 캐치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거. 장이 자꾸 빠지는데 3만 계약을 사. 3만 계약.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다 팔아먹습니다. 보입니까? 다 팔아먹었어. 3만 계약. 여기. 그죠? 이렇게 한다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좌지우지한다고요.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지수 외국인이 선물로 좌지우지한다고요.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이야. 봤다. 눈으로 봤다. 예이야. 여기 빠질 때 연락에 3만 개 사가지고 딱 반등시키면서 선물 3만 개 그냥 팔아먹고 단기 차익 노렸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슬슬슬슬 또 선물을 사 들어오네. 해외 시장이 너무 급변동하고 미국이 박살이 나고 하기 때문에 현금 100% 의견을 드렸으나 조금 지켜보고 외국인 매수세만 좀 들어온다. 기관액은 같이 들어온다. 그 신호탄으로 다시 포트폴리오 구성하겠다. 라는 전략 드릴게요. 야, 헛소식지간 애야. 잘 들어봐. 전략이 없다고? 개소리 하지 말고. 봤냐?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니까. 선물 매수세 들어오니까. 기관 외국인 매수, 동반 매수 들어오면 신호탄으로 여기고 현금 100%로 잘 피해내고. 들어가겠다고 잡소리 짓거리지 마. 뭣도 모르면서. 빠르게 업종 대표주들을 돌려볼랍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여유있게 돌려볼랍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치고 수익률에 그러니까 시장 상승할 때 뭐 크게 빠지는 거 있습니까? 여긴 지금 털어냈기 때문에 제가 안 빼서 그렇습니다. 털어냈어요. 잠깐만요. 좋아요는 몇 개 누르는지 한번 볼게요. 66분 계신데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실시간 채팅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세로로 보면 중간에 꼽혀 있습니다. 오른쪽 중간에 꼽혀 누르면 좋아요 왼쪽에 누를 수 있거든요. 잘못해가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잘 똑바로 눌러야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중간에 실시간 채팅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실시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 좋으면 어쩔 수 없고요. 무료 방송인데 이렇게 세부 전략 주는 거 있습니까?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손절 얼마 끝. 틀렸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세부 전략 디테일하게 주면서 하는 사람 없다 전 생각합니다.
야, 이게 셀틱은 지지될 것 같은데. 선물 던지고 싶은 생각 없어? 풋 늘어나. 셀트리온 1부 들어갑니다. 5분의 1딱 나누세요. 셀트리온 매수 시그널 22만 3,500원. 22만 3,000원에서 22만 3,500원. 5번 나누세요. 많이 사지 마세요. 매수 시그널 안 빠질 것 같아. 안정권 돌파하고 눌려주는데 밑에 지지되고 있죠. 던지는 거는 22만원. 4천원 빠지면 몇 프로야? 2%밖에 안 되지. 22만원 깨고 여기 21만 7천원 정도 깨면 생각하십시오. 비중 줄여야 됩니다. 22만 여기 안 깨야 돼요. 외국계도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멜린치, 미래셋 대우가 주포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제가 좀 자세히 안 봤어요. 인정합니다. 뭐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없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멜린치, 옛날에 봤을 때 멜린치하고 미래셋 대우가 주포였어요. 오늘 외국계 3개 창고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 셀트리온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거 판단하는 거거든요. 선물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여요. 현금 100%에서는 풀납니다. 풋 옵션 늘어나요. 이런 거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풋 옵션 늘어난다고. 그죠? 강하게는 하라 소리 안 했어요. 5분의 1 사로 했습니다. 셀트리온 살 물량의 5분의 1. 오케이. 생각대로 오케이. 굿모닝. 예. 회의 빨리 끝냈습니까? 추워. 좀 춥네. 잠깐만요. 양양아, 내가 여기 동그라미 지났는데 평소하고 좀 다르냐 모양이? 딱 올라타고 이평선 밑에 다 눌려놨지. 이평선 밑에 있어 뭐 지지. 뭐라고? 지지에 사는 거야. 사. 자, 해외 선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다우존스 플러스 0.22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나스닥 플러스 0.3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인근이 너무 안 좋아요.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워 보이는 모양이기 때문에 현금 100% 지금 의견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을 사야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나왔어. 매수 타이밍 나왔으니까 살 겁니다. 22만 6천원 얼마나 잘 돌파한지 여부 확인하시고 22만 6천원 돌파하면 23만원의 저항권 있습니다. 23만 돌파하면 24만원 저항권 있습니다. 야, 뭐 전부 저항이라고 이야기하냐? 맞아요. 위에 전부 저항이에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들고 가는 거 아니라고요. 저항권에서 밀린다 싶으면 또좀 끊어냈다 다시 눌려주면 지지권에서 지지한다 싶으면 사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겨내고 만약에 밑에 깨지면 손절해내고 미련 없이 시장 판단하고 그게 주식 투자의 전부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뚫고 올라가면 23만원 그 다음에 24만원 갈수 있어 보인다.
죄송합니다. 기침하면서 꺼가지고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자, 고려, 그러니까 이거 자꾸 끄면 좀 곤란한데. 죄송합니다. 고려 아연, 이런 것도, 자, 눌려주면 가능하다고요. 여기 돌파했던 시점부터 보면 10일 정도 올랐고, 눌려줄 때, 한 5일, 6일 눌려주면, 그 다음 매수 가능하거든요. 그때 이평선도 이렇게 딱 지지권으로 딱 오면 매수 가능한데, 여기부터 생각하면 16일이기 때문에 8일 정도 조정 받아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기간의 매치도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누가 공짜에서 말씀드립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자꾸 60일 자꾸 터치하면 별로 안 좋다 그랬어요. 밑으로 뺍니다. 일단 관심권에서. 분명히 전제조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깨지면 안 좋다 그랬어요. 주말에. 위에서 놀았어야 돼. 밑에 깨졌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가기보다는 자꾸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에 패스. SK텔레콤은 여기 눌려주면 27만 2천 정도에서 관심 가질 겁니다. 고려아연 좀 전에 설명했고 삼성화재 여기 박스권이라 했습니다. 27만 원이 기간이 쭉 4호는 기간이 보유비중 늘어난 거 보이시죠? 여기 25만원과 29만 사이에서 단순 계산으로 기간의 매수 단가가 27만 정도로 생각이 들거든요. 25에서 29, 4만원 갭 아닙니까? 평균하면 27이 아닙니까? 여기가 이평선 지지권이기도 하고 27만원, 그죠? 27만원과 29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해라고 뽑아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NC소프트 끝내주에 가네요. 그죠? 눌려주면 45만원 정도 전고점 돌파인 시점은 저항이었는데 돌파하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뀐다. 눌려주면 다시 관심 가질 겁니다. 젤기액, 야, 진짜 지지부진하네요. 근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스캠텍, 자, 눌림목 좀 줬네요. 셀트리온 사자 그러고 안 빠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22만 3천원 안 깨고 있습니다. 여기를 안 깬다 그러면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2만 3천원 안 깨면 좋은 흐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22만 깨면 야 별로 안 좋으려나 하면 되고 지금 갑자기 빨간 거막 올라오죠. 저는 분명히 여기서 사라 그랬어요. 22만 3천원 그죠? 22만 3500원 여기 인근에서 사라고 한 이후에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안 들리냐? 지금 안 들려? 들리네요, 그죠? 들리지? 셀트리온 사라고. 아까 얘기했어, 사라고, 여기서. 그땐 들었을걸? 자꾸 말이 끊긴다. 왜 그렇지? 자, 너무,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해상도 너무 높이지 마십시오. 보는데 크게 지장 없으면 720 정도 해상도 이상 올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버퍼링 줄어듭니다. 해상도 어떻게 조절하느냐. 제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여기 우측 상단 있죠. 거기 보면 화질 조절하는 거 있습니다. 셀트리온 갑니다. 사자마자 갑니다. 사자 그랬어. 분명히 셀트리온 사야 되겠다. 내가 말씀드렸어. 그죠? 틀렸습니까? 지우야, 니가 배운 거하고 틀리냐? 사는 자리야, 사는 자리. 딴거 사라고 이야기한 거 없습니다. 셀트리온만 딱볼 겁니다, 현재는. 시간도 얼마 없고, 이제 가야 돼요.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올라가면, 여기 가면 전 고점이기 때문에 튕겨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려오면 셀로 다시 사. 이평선 돌려내거든요. 그죠? 뭐라고요? 상승 초입에 못 샀다면 눌림목 주면 사면 된다고요. 닥터케이 이번에 매수 매도에 대한 테크닉 12월 22일 날 강의할 겁니다. 새벽에 깨서 강의한 작성 다 했어요. 또 다른 최근에 두 번, 세번 강연회 했는데 두번 했는데 플러스 할 강의 내용 다 지금 완료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공지하면 오십시오. 서울에서 합니다, 이번에. 자, 20일 돌파할 거 예상했기 때문에 들어갔어. 자, 5분의 1 들어가라 했습니다. 눌려주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너무 짧게 끊어먹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눌려주면 추가 매수하세요. 이거 지지되는 거 확인되면. 그럼 세율은 두 번째 매수를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지. 눌려주면 여기 22만 4천원 정도, 이거 이평선 훼손 안 되면 양호거든. 지금 오늘 바이오 강세야. 이런 거안 놓친다고요. 강세 업종에 들어갔어, 그냥. 들어가자마자 플러스네? 야. 실어에 두개 눌렀던데 뭐가 싫으냐. 사자마자 올라가는데. 바보, 아이고. 너 30일 만에 물려있지? 그지? 아이고. 됐고. 오기누님, 하나만 물어보죠. SK 이노베이션 던졌다, 안 던졌다? 한글로 적으세요. SK 이노베이션 안 던졌으면 저한테 진짜 혼나요. 분명히 던져라 그랬습니다. 어디 갔냐? 여기 올라오면 던져라 그랬어. 분명히 처지면 던지는 시그널입니다. 안 던졌다, 던졌다.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안 던지고 다 두드려 맞았다? 혼나요, 진짜. 혼나야 돼요. 안 던졌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절대 성공 못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성공 못해요. 손실은 축소하고, 그러면 그 트레이딩에서 손실 없을 겁니다. 왜? NC소프트에서 먹었잖아. GS건설에서 까진 거, GS홈쇼핑에서 까진 거. 그럼 여기 올라오면 적당히 끊어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U+. U+ 끊어내면 여기 손실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 인근에서 사는 걸 기억하는데. 그런 거 팔아가지고 셀트리온 같은 데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앞에 한8% 넘게 먹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또 가잖아, 또 가. 여기 사라 그랬습니다. 자, 23만원 끊어내고, 22만 6천원에서 끊어내고, 그 위에서 더 끊어냈습니다만, 그죠? 다시 사놓고, 이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게 잘하는 거지. 끝까지 들고 있었으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팔아내고 현금 100% 하다 여기서 딱 들어가서 사자마자 플러스 나지 않습니까? 닥터K가 왜 끝내주는 선수급 매매를 가르쳐 드리는데 왜안 따라 하십니까? 따라하고 안 하면 본인 책임인데 손실 나지 않습니까? 손실. 네? 공부 많이 했잖아요. 했으면 한 대로 아는 만큼 실천하시라니까? 모르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아는 거 실천해야 돼요. 그거 실천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사라 그랬어요. 22만 3천원. 사자마자 3천원 갔습니다. YG. 괜찮다고 난 다음 가네. 그죠? 괜찮다고 했어, 분명히. 그죠? 괜찮다 한거 치고 잘안 빠져요. 갈 만한 딱 자리 아닙니까? 또 물어봅시다. 세율한테 한번 물어보자. 세율은 뭐 일해야 되니까 뭐말 못할 수도 있겠지. 여기 20일과 120일에 지지 아닙니까? 지지에서 사라고 그러잖아. 살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죠? 그 이후에 빠집니까? 안 빠져요. 아침에 딱 보고 있다가 이런 데서 딱 돌파하면 사야 돼. 제가 말안 해도 가네, 더 가네. 이거 뚫으면 어떻게 된다? 위로 더 올라갑니다. 42,000원, 3,000원권까지. 여기 잘 뚫는지 여부 봐야 되는데 장대 양봉을 빡 뚫는다? 굿! Very good!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장 현재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그죠? 다시 반등합니다. 다시 반등하고 풋옵션 자꾸 사면 어떻게 된다? 안 빠진다 그랬어요. 아까보다 더 올라가요. 풋옵션 매수. 아까 10 몇억이었는데 28억입니다. 이거 50억 규모 이런 식으로 자꾸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빠진다. 위로 올라간다. 왜? 미국이 빠졌거든.
풋옵션 그리고 선물 매도 들어온다 그랬어.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기관 외국인이, 특히 외국인이 일단 얘들 좀 조직이기 위해서라도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게 페이크거든요. 페이크 일종의 약간 흔들하니까 여기 매도 많이 들어갔을 거야. 물타기 내지는 옵션 여기 딱 뜨면 손실 많이 났거든요. 그럼 여기 은봉 밀린다고 여기 주가 매수 들어간다고 풋옵션하고 매도 여기 선물 매도 이 보세요. 그죠? 외국인이 더 땡기죠. 굿입니다. 이런 거를 주식만 한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론만 안 사람 모른다고요. 닥터케인 13년 동안에 선물 옵션 경험, 실전 경험 아주 많습니다. 많이 망해 봤어요. 망한 걸로 교훈을 얻은 것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자, 풋 옵션 마이너스예요. 18%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그죠? 진짜 빨리 할 줄 아는 선수급은 여기서 딱 던지고 여기 딱 내려오면 다시 사놓습니다. 1% 넘게 먹었잖아요. 일단 23,000원에서 3,000원 정도 올랐잖아요. 3,000원 1% 넘었잖아요. 그죠? 끊어내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한다고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메릴린치 애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0.5%도 막 매매한다고요. 슈퍼컴퓨터 돌려가지고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하냐? 다시 따라가요. 선수들은 팔았는데 다시 올라가잖아. 선수는 따라간다니까요. 그거를 자유자재로 할 줄 알면 끝내주는 트레이드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냐? 말로만 안 한다는 거 여러분들 저녁에도 보시고 많이 봤을 겁니다. 현대중공업 너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여기 지지권이 이기는 지지권이거든요. 예. 왜 고민하겠습니까? 은봉이니까 막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3.3% 빠졌어.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달라들지 맙시다. 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500억, 1000억, 2000억으로 확대되는지 기관하고 같이 확대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되면 20일 돌파할 가능성 높다. 재반등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판단의 기준을 그렇게 가지시면 돼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는지 선물은 계속 매수세 들어오는지 개인은 풋옵션 더 늘어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하죠. 자, 나중에 10시 반 되면 중국의 또 개장 상황 잘 체크하시고요. 현금 100% 유지하다가 오늘 셀트리온은 가볍게 들어갔습니다. 지지 저항 말씀드렸고 226,000 단기 저항권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223,000원권 3,500원권 정도로 다시 눌려줬을 때 이평선 지지받으면 5분 봉상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때 기관 외국인들 플러스 들어온 거 보이면 물량 더 실어도 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방송 안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무료 방송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모든 분석 기법 다 풀어준 사람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가서 공부 좀 하랍니다. 자, 구독 안으로 계신다. 구독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수신하겠다 표시해 놓으면 유튜브에서 안 보내는 거 빼고 다 날아가니까 실시간 방송 시청하시기 좋습니다.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가 안 날리지 말고 또 날리십시오. 그리고 좋으면 좋다 표시해 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랑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입니다.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 가능하니까요. 슈퍼챗 공식 후원해 주시면 닥터케이 힘나겠죠. 광고 주말에 보니까 2,000원도 안 올라왔어요. 야, 하루에 방송 3시간 4시간 하는데 그죠? 힘 빠집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시청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주식 투자에 액기스만 뽑아놓은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